대동은 참내마. 1986년 한 문생영상훈이 연락하십니다. 철사는 행보로 하고 최복은 무당에서다. 그러면 그러면 비군이 오제 오선영가와 관시의 합은 대중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어? 무엇을 가지고 알겠느냐 하느냐? 산승이 이 법상으로 올라와서 아무 말 없이 엄연히 무견히 앉아 있는 그 뜻을 모두 알겠느냐? 여기서 바로 알아보면, 막, 차막살을 맞춰본다. 차막살은 자기 일을 해다 맞춰본다. 그 다음에, 한승이 주장자를 들어서, 이 법상을 한번 치고, 981여 선함은 원래 보다 냈습니다. 또 날려서,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치고, 무언 생명상 하니 유월락파심이로다. 구름이 영사 남이 없으니 발이 파심에 떨어져 있더라. 세 번째 주장야를 들어 법성을 치고는 철사는 행고로 하고 새로 만든 개미는 옛길에 비껴 있고 체본 무단서라 오색이 영롱한 봉쇄는 단서에 춤을 추고 있다. 알려서 이러한 후에 몇 가지 선심이 설한 여러 확실히 의심없이 확연명백하면 일대사를 한꺼번에 다 마쳤으며 천상인간에 이무자지한다. 영원히 생사 모든 지옥시 아무리 볼라야 볼수 없어. 항상 청정 위로해서 망급에 여여, 망급에 동로해서
장국 영불매나 장국에 영원히 귀하잔다. 그 외 뭐를 또 바라겠느냐? 그렇지 못하면 설사 삼세 대불과 역대 조사와 문수 보현 천성 만성 항상 무시 부절 법을 설해도 캄캄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다. 장군은 본지 지태평이노 태평 본시 장군 친대 말이야, 어? 태평 본시 장군이로다. 불로 장군 견태평이나 장군은 하여금 태평 보지 못한다. 어째 그러냐, 이마. 삼천억이 금하되냐, 삼천억의 금객들이, 응? 칼을 쓰는 아주 굉장한 그런 금객들이 금하제냐 이제 어느 어디 있느냐 독장부 지태평이라 홀로 장부가 태평을 이뤘다 이런 것인데 아무리 법문을 하고 참으로 법을 월조지는 처님에 진역하고 조사에 진역한 법문을 아무리 한 달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롱양맹지사 귀는 팍 녹아서 일체의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해 또 두 눈이 팍팍 얻어봐 깜깜해서 천지를 분별로 거기에 무슨 법문을 해야 소용이 있을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산생은 항상 하는 말이 역궁 근본 아닌데 근본은 안을 아거조 할진데 근본은 아니라는 근본 천나 무진 천하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근본 안을 파하고 잘 뜨면 행상 최고봉이다. 다시 최고봉 올리쪄다. 시도 최고봉 하야사 이로써 가장 높은 그런 봉에 올라 하야사 방지무허다사라 아야로허다사가 없다. 행무허다사라 다시는 허다사가 없다. 그러한 시절에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문수보현 천성만성이 모두 곧태 삼천리 한다. 다 삼천리 밖 거그리죠. 왜 이 뜻을 어서 해결해서 합파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번영이 산식을 하여 법문을 해 주시오. 활택이 왜 있느냐 말라. 또한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인인계계가다. 어? 자기 비공 속에서 삼세 재불 역대 조사 문수 보현 항상 뭐든 부처님 항상 법을 설하고 있어. 천보도 여기잖아. 또 자기 귀 속에도 역시 그와 같아. 또한 안에도 그와 같고 눈 속에도 그와 같고 또 몸에도 그와 같다. 모공 속에도 항상 그와지 법을 설하고 있다. 응? 법을 설하고 있다. 왜 법을 설하고 있다? 응? 너는 전부가 자기의 청정 진여마야. 응? 그러한 무의 근원에서 엄마냥 심원에서 항상 살아고 있다. 엄마 알고 같으면 무엇을 달리 법문을 해달라 손해라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청천백일에 구다산대 청청백일은 한 점 구름도 없고 아주 백일 뿐이다. 흰 밝은 저 해. 응? 청천백일 무다사라 다사가 없어. 많은 허다한 일이 없더라. 그런데 왜 모든 삼세 재불 역대조상 어째서 현량 매구육을 했느냐? 어? 현량도 매구육. 현량도라는 것은 양은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어? 이 뜻도 가장 깊은 법문입니다. 어? 왜 양머리를 걸어놓고 어? 염소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느냐. 옛날에
백운단선사 밑에 오조법연선사. 어? 오조법연선사는 시분을 몸을 바꿔온 사조신인 대상에서 재성도인을 있다가 몸을 바꿔 오조허인대가서 됐고 또한 오조허인대사가 또다시 바꿔와서 그래서 오조불변선사가 됐고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서 어? 간단히 들어서 막. 그런데 백운 난선사 밑에서 법을 이웁니다. 어? 그래서 현양두 매구육이라는 거죠. 그걸 천국 묻는데 그대로 천국 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 거의 뭐 제례하니까 문제 없을 때라 어? 서로 손을 잡고 자 너가 과연 그러하냐 어째서 양어머리를 걸어놓고 개구리를 판거지 뭔데 그와 같이 사자간에 그 기쁨이 언제나 넘치도 좋아했을까. 그러나 이런 법문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이 조만한 목이 보고 말이야 큰 천금 보배 칼을 에서 그놈과 같이 저만 목이 있고 말라고 천금 보배칼을 그렇게 뭐 하겠는 내가 백제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를 뭔 공부하고 비구인은 가만 보면 상자나 뭐 저야나 뭐 하나 오면 서로 상자들하고 미분들미들 상자다 머리를 깎아놓고 중노래 한다 하면서 내 상가 내 상가 나를 안 두는 이런 그렇게 모아가지고 선방이 내원사 모아가 있으면 뭐 할까? 어? 좀 험을 해야 되겠어. 그랄라고 저래 머리 깎고 늦가 중대가 와가 있는가? 그러고 주지 신임이야 밤나 왜요 하는 것 같고 잔소리야. 응? 이 공부 어떤 공부? 그러고 무슨 놈 공부를 한단 말이오. 백제고 시주권 공부 앉아가지고 그러고 어딜 갈 거야? 손 한 마리 대고 지옥지 그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해결하느냐 3대 독자 외동아들이 있는데 이 외동아들은 80놈의 3대 독자 외동이라 그러면 아들이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나이 80이요 3대 독자 외동아들 응? 그 3대 독자 외동아들은 인물도 이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다. 아 예전에 중국에서 두목지역 순찰하는 최고 잘났다 남자에서 응? 그러한 부목지와 같은 그런 인물을 가졌고 또한 천하 명필 왕의지와 같은 그러한 명필이다. 명필을 가졌다. 또 천하 문장이요. 문장 명필 다 겸해서 또 천하 효성이 제일 약고 천하는 그의 효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대효성은 천인만인에 뛰어난 그런 3대 독자 외동아들 이 공부로
아니 위해서는 말이요. 그 아들 가슴에 칼을 찌락하면 두말 없이 훅 지금 이 사람이라 공부한다. 여사그래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환자가 온갖 분들 온갖 망상 무시금내로든 어수미산 온 허공에 차도록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서 무심공부를 하는 거야 이 말이야. 그래야 공부됐다. 묵는 거나 시비하고 있는 거나 시비하고 상자나 서로 다르고 야단지로 갔다 왔다 비중을 보이고 왜 선지 상자까지 성이 야단지인데 그게 큰 의미야. 지몬띠 이런 좋은 집에 삼시 밥을 해주는데 뭐 그래 불을 봐서 뭐 야단을지 그짓할까. 곧 낙천은 산도 고해는 고해 가운데서 곧 불이 붙어가 자기 몸에 오는데 오늘같이 내일같이 모는데 무신명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이거. 아 참 가봐야 그러고 거기 무신 무상 재불묘도를 거기에 갈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응? 한번 말해봐. 내가 뭐하고 앉았는가? 내가 참으로 선방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느냐? 온갖 생멸 엄만 짓고 백천 생멸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건 자기가 자기 살펴보면 알 거 아니냐 말이야. 늘 법문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응? 성계투침락해서 이 몸 한 번, 사람 몸 한 번 받기가 막 몇 마리, 몇 백마리 밖에 깨자씨가 있는데 바늘을 던져가지고 그 깨자씨를 또 미는 것 같아요. 와, 괴롭죠. 사왕천에서 사바세에 계좌실 언제가 이놈 같다. 그러한 이 몸띠, 사람 몸띠 밝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야 사람 몸띠 맞아. 또 불법 만내기가 가장 순간에 어려운데 또 불법을 만났다. 또 불법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했다. 출가하기 어렵고 출가를 또 선지식을 만났다. 이 사난기야 이 가지 난기야 하면 참으로 불법을 만났는데 참으로 출가가 아무것도 아니라 꿈꾸는 장난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뜨면 옛날에 어느 스님이죠. 큰 촌락, 큰 동네 동영을 갔다. 동영을 갔는데 그 동네는 한 몇백 코 될 때 몇백 코 한 5,600 코가 된다. 근데 그 동네는 하나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 다 잘 살아. 어째서 잘 사냐? 큰 산을 어째가 큰 산에 흐르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이 부징불감을 말여 말질 않다. 그래서 그 물을 너도 인용해가 하고 논이 나오고 딱 옥토 그래 순풍이 없고 항상 백골이 잘 된다. 또 밭도 그래
돼서 다 잘 사는 그러한 동네 동영을 갔더라. 그래 갔는데 그 동네를 거쳐가지고 나 해가 안내해진다 짐 맞추고 당신 사는 남자를 향해 오는자. 그런데 벼랑간 웬 사람이 신입 길 따라 이게 보니까 자꾸 따라오고도 보니 인물도 잘났고 다 잘 생기고 뭐 가난한 사람도 안 된대 잘 사는 사람인데 어째서 그 신임을 따라오나 날 따라오나 이 말이야. 그래서 웬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느냐 모르겠다. 아 스님을 처음 배워도 참 좋고 한입 나고 말이야. 참으로 그 기쁜 것은 어디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스님을 한 분 보니 그렇게 좋아서 마 스님을 따라가면 스님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도가를 얻을 것 같아서 그 세상은 다 소용없어요. 나무도 허망하고 그때 있으려고 풍년도가 아무 소양 허망한데 내가 직궁거정 살아온 것도 말이야. 참 후회 많고 그래 이제 스님을 따라 스님 따라가겠습니다. 아, 이 녀석이 무슨 녀석이 이런 녀석이냐. 네가 잘 못 봤다 이 말이야. 나는 중은 중이지만은 꼭대기가 중이 아니야. 모든 나쁜 것은 내가 다 해서 응? 사람도 많이 죽이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강탈도 많이 하고 막 나쁜 건 아니거든. 응? 그 행동한 거는 술도 잘 먹고 말이야. 고기도 잘 먹고 말이야. 일체는 나쁜 짓만 해봤다. 그래서 시방 꼭 생암지옥을 하든지 뭐 죽을 걸던데 뭐하라고 날 따라오냐 말이야. 내가 착각을 해서 잘 못했다. 어떻든지만 저는 신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무도 저거 그러면 내가 튀긴다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뭐 어떤지 하겠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고 만장자 떨어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튀긴다 하라. 아, 이 뒤에 한 오리쯤 가면 길은 험하지만 가면 자 그 만장비랑에서 어? 밀어도 열어 백질이 되고 알로도 열어 수백질 된다. 위로도 수백질이고 알로도 수백질이고 옆으로도 있고 사방이 다 그러냐. 말하자면 만장이란 말 붙일 것도 없고 손 붙일 것도 없어. 그러한 그 중앙 복판에 말이야 7년 옥성나무가 있다. 7년 오래 묵은 아주 고목 복성나무가 있는데 그 복성인 시계라는데 네가 그걸 따고 다가와서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예 하고 절을 하고 그래 이제 준비해라. 복성나무가 이제 준치 준비해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한테 절 공부해 수없이 하고 이제 간거야. 아 이제 그 스님 말대로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 그대로 한 오리 넘어가 그 만장비랑 사방이 그래 안 됐군. 중앙 곡품에서 복숭나무가 있는데 어째 갔든지 갔어 막 어? 가가지고 그 아주 나무 끝에 있는 그거 부러지지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근데 그 복숭을 시계 어째 다 땄더라.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준비한 그걸 주소여가지고 그래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평지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제 내가 옥성을 따시니 내가 이제 소용농주를 했는데 신이 무슨 이제 잘 사겠다 그래서 그 아래 맞아, 알로 눌렀더니, 그 밑에 뭐가, 다름이 한 누가 있어. 사람, 뭐가 이런 것 같다. 신이 명령, 무섭지고 돌아간다. 아니, 이제, 그 맑은 감노수와 같은 거에, 복성을 씹어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래, 신임한테, 두 손, 그리고 저를, 보채 투지에 막, 없을까? 그래, 그만하면 나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네가 그거 좀 앉아봐라. 그래, 앉아서. 그럼 너가 본 게 아무것도 없느냐? 뭐니? 아무것도 본 건데 이 복성을 따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평지에 와서 내 마음을 일체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 밑에 만장비랑 된 그 밑에 뭐 그런 게 누가의 집이다. 그게 네 몸뚱이다. 어? 지 몸뚱이는 한 떨어져서 갔다. 아,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도를 성취, 부상묘도를 성취한단 말이야. 무신놈은 공부가 앉아가 별장난 별신이 별거를 다 하고 있는 거기에 뭐가 공부가 성취되겠는가? 하지는 안 하고 말이야. 어렵다 하고 안 된다 설마. 며칠 일부를 내놓으니 그제 이 주장자 가지고 바싹바싹 다 두드려 쫓아내. 어? 그러고 무신놈 가시나무 흉큰걸 숨어놓고 좋은 도배 과일 이제 난다하고 앉은 물건이다. 어? 뭔 소리 있을까 말이오? 왜니? 자기 3대 독자 외동 아들 그런 훌륭한 아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가슴에 칼을 꼽았지. 그 말을 쓸 건가? 그래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했을까? 또 인자와 제 만장비랑의 자기가 떨어지고 죽고 사는 거 다 잊어버려. 자기 신념 다 벌써 없어졌어. 어, 복성을 나가 갖다 바쳤다. 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무신놈의 공부가 밥 먹고, 짓거리고, 할 말 다 하고, 온갖 분들 다 해. 그러고 공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 백년, 천년, 만년 미력이 있고 고인네도 미력이 하생을 해도 예전심은 그렇지 않아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전에 듣도 인을 들어가 말하는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무엇을 들어 할지 그래서 늘 항신명처에 해결된다. 어? 이 몸띠 버릇분 곳에서 해결된다 이 말라. 그래서 방사대 막 가착하는 말도 역시 그런 말이 아니겠지. 응?
이 몸띠 냄새 나고 뽀얗한 이 4대 피중이 그 몸띠 다 버렸어요. 다 버리러 가면 너무 죽으라는 건 아요. 애착할 거 하나도 없고. 거의 막 약은 안 돼. 지가 이거 잘, 아, 이거 참 건강 오래 산다 하면만 두 손 뜨고 내리고 양답 생 야단을 뜨고. 그렇지. 공부할 생각을 그리 하였습니다. 그러고 백천 만년을 사는 무슨 소용이겠노? 죄만 짓지 무슨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천성산 이 좋은데 내원사 이 참으로 제부로 바로고 물어 삼남만상이라 갖다 천성상으로도 부부 공동이 공부도 갚을다. 어? 공부를 갚으려고 말아야지. 캄캄이 뽕난다. 그렇죠. 경락청원은 오인호 갈비. 오인호 갈비가 뭐냐. 빗대살 다 맞춰가지고, 참, 백양경에서 자유자재라니. 그런 속에 밤새 있어도, 고불 밥을 모르고 고인으로 가면 된다. 어? 그러하니 자 공부는 언제 하는가? 한 번 일시진신하면 한 번 이 몸을 잃어보면 만급에 어? 회복할 일 없다. 만급에 사람 못 받을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공부 안 한다. 왜 그럴까? 업이 얼마나 많아서, 야, 업을 없이고, 전성성부를 하려고 해놓고, 자꾸 업을 세기서만, 너가 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참으로, 어? 바로 길을 바로 잡아서, 바로 척 한다고 하면 직하에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래. 오래 가고, 왜 하겠는가. 또 하나 들면 예를 들면 조주심은 10세 미만이다. 동시라, 아릴 동자. 진짜, 아릴 진짜. 미치워, 진짜. 동시라서 남전심을 챙겨나가 한다는 거. 내철이 막 일곱 여덟 살 때니가 선지석 칭견하러 간다는 게 참 너무도 장한 일이다. 그런 기틀을 가진 몇몇이나 되느냐 이거. 그 남전 스님 이름이 천하도죠. 백장 스님어 참 저 마조 스님 밑에 139인의 도인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도 84원 선지식이 천할 덮었다. 그 천할 덮은 그 139인 또 거기서 출해가지고 84원 선지식 또 84원 선지석 중에도 남전 벽장 비종을 덧쳤다. 그런 스님을 찾아갔다. 찾아간 어떻게 끌어서 갔을까 이 말이오.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이제 본사 뭐 의사와 같이 가다가 이제 그걸 다 이해하면 시간도 없고 그래, 남전심, 방장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니, 아, 왜 내가 조만하게 문을 생길 못본 내가 그, 너 어디서 왔느냐? 아, 서상원서 왔습니다. 그럼 서상원서 왔으면 니 서상을 봤느냐? 그 참,
그만뒀나고 어디 천둥이나 되는 법을 팍 하면 들어가보인 여러분 서산을 봤느냐 서산이라는 건 상서인데 어? 상서라는 건 성불하는 것도 상서고 돌을 깨달은 것도 상서고 재물이 출세해가지고 방방동지에서 법을 설한 것도 상서인데 이 상서를 봤느냐 서상을 이렇게 서상 봤느냐 여기서 아 서상 직등경연화 직연화 열입니다 남은 열애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서상 곧 보지 못했지만 열애 놓은 것을 봐지 불편한 거지 뭐로 열애를 네, 남전심 누가가 있는 걸 보고 열애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니 남전심 정신이 없더라 뭐야 어? 저거 앉아가 아 그럼 네가 이제 한층 더 높게 묻지 유주삼이냐 유주삼입니다 또 어떤 것이 유주냐 동종서가하고 종서가동에 다 동을 쫓아서 서에 가고 서를 쫓아서 동에서 이래서 절을 한대 맹춘이 요한데 화산기고 만원하심이 가면 참 이제 절을 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남전심이 참 좋아서 이해는 말이 별채했구나 특별히 별채에 갖다 돌아쳐서 난 한마디에 막 이건 깨달았어 10세 미만이 깨달았어 알아맞지 그래서 생이지지라 그래서 깨달은 바도 없어도 척척 따불해진 생이지지 아니냐 그와 같이 말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나고 공부를 이 몸이 잊어버렸던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야, 어? 불법이 대응한다, 어? 이 너무 또 시간 날라먹는다.